야곱이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장자권 뺏고 대신 사기쳐서 축복받고 형의 미움을 사서 도망가는 자리입니다. 하나도 자랑스러울 것이 없고 하나도 복을 받을 이유가 없는 자리. 야반도주하여 노숙하던 자리에 하나님이 오셔서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다. 너 누운 땅 내가 너 다 준다. 너 디비저 누운 자리 내가 다 준다. 동서남북으로 네 눈 끝간데까지 다 준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내가 네게 약속한 것을 이루기까지 너 떠나지 않는다. 더 큰 축복, 큰 틀에서의 축복.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도망갈 수 없는 축복의 자리에 있는 것을 선언하시죠.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확인하고 우리가 만족스러운 날은 하나님이 내 편이고 내가 실패하고 내가 아슬아슬한 날은 하나님도 고민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얘기하는 그것입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거기서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의 능력, 자비와 복 주시는 거룩하심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이, 그 약속이, 그 의지가 2000년 전에 역사 속에 세워졌다는, 번복할 수 없고 훼손할 수 없고 무엇으로도 변명할 수 없는 사실로 역사에 뿌리를 내리고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고 영원한 나라 그 약속의 그 자리까지 그 목적을 하나님의 신실하신 의지로 이루실 것입니다.